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일레베일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780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4일 11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일레베일은 현재 0.39%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승강기 제조업체가 되겠죠.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이 되겠고 승강기 제조업체가 되겠는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타실 때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승강기는 현대 엘리베이에서 제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이제 이 엘리베이터 시장의 거의 한 시장 점유율 50% 정도는 현대 엘리베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승강기, 노후 승강기 교체. 어제 우리 집, 저희 집에도 승강기가 하도 자주 좀 멈춰서 좀 오래됐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됐는데 멈추니까 승강기 교체한다고 이제 집집마다 좀 사인 받으러 왔더라고요. 저도 사인했거든요. 사인을 했는데 이런 이제 노후 승강기 교체에 따른 이제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택 공급 확대나 이런 여지로 인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한 승강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뒤에는 이런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이런 승강기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점차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고 오랜 기간 역배열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정배열로 돌려놓고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 종목의 이제 매수세, 이 종목을 상승으로 끌고 가고 있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요새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주춤하긴 해요. 이전만큼의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는 않는데 지난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많은 수량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가의 탄력도 좀 미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투신 쪽에서 좀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죠. 외인의 빈자리를 투신해서 좀 메워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난주에는 투신도 일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외인들이 많은 수량을 좀 쥐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최근 두 달 정도를 봤을 때 3개월 기준으로도 역시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최근 두 달 정도 동안에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외인들 기관들의 매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요새 들어서는 조금 이제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엘리베이가 아까 현대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그룹에는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과거에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을 좀 추진했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엘리베이 또한 이제 대북 관련, 남북 경협 관련 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난 2018년도에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경협주로서의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의제가 포함이 됐죠. 다만 오늘 시장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정책을 평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런 신원이나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죠. 이런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커요.
대아티아이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푸른기술이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인디에프나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제 오늘 하락폭이 좀 큰 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별 내용이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하게 뭐 의미를 두고 포인트를 둘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 속에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좀 반납하는 그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이제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은 다 테마성 종목이 되는 거고요.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제조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인 거지 거기에 대북은 덤인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이건 덤인 거지 이게 메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의 실적적인 부분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적인 부분들이 탄탄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대북 정책이 더해진 부분들이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이런 테마성 종목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여전히 추세 방향은 옳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저항대였던 5만원대 정도, 이 5만원대를 돌파 이후에 지금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날 돌파가 됐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이제 5만원 정도의 지지 반등을 계속해서 좀 포인트로 두고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지난주 금요일날도 조정이 나오지만 이 단기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5일선과 11선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물론 이제 5일선은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5일선을 하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11선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11선이 5만원에 좀 가깝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선의 지지와 5만원의 지지를 좀 같이 받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만큼 지지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11선도 살아있고 5만원도 지켜지는 만큼 아직 단기적인 이런 상승세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조정과 이런 이제 기간 조정이 찾아오는 거지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11선도 살아있고 5만원도 좀 지지가 되고 있다면 아직까지 현대 엘레베이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상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은 이제 6만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겠죠. 6만원대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좀 키워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움직여주는 주체가 있죠. 외국인이 있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이고 수급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상승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가 됐고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저항대였던 이 5만원대가 새로운 하나의 지지라인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만원대의 앞으로의 좀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이제 6만원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로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다시 한 4만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 전략을 좀 이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또 북미 대화 재개 기대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북주들이 반응이 없기는 하지만 혹시 압니까? 또 북한 쪽에서 만약에 이제 또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보이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또 대북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럼 또 현대 엘레베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 뭐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감, 오늘은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이제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미 외교적으로 관여 준비되어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결정하라 라고 해서 공을 넘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슈팅을 얼마든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뭐 이런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5만 원대만 좀 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돌파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5만 원대를 깨진다면 조정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대의 기준을 두고 반등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다양한 종목 분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또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도 3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 엘리베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